네, 아, 안녕하십니까. 방송을 아, 또 오랜만에 또 계속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방송 다시 찍게 되었고, 오늘은 무슨 내용을 얘기해 보자면, 제가 이게 대구 시내를 이제 자주 돌아다니다 보면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또 지인분도 만나서 한잔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아는 분들의 얘기를 간혹 들은 적이 있었는데, 이제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구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넓은 그 지역이, 넓은 공간이 거의 뭐 엄청나게 넓어요. 하여튼 그 넓은 곳이, 넓은 곳들이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이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막그큰 펜스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치는 구역이, 엄청 큰 구역들을 몇 군데를 봤는데, 알고 보니까 대구의 수성못의 크기의 8개 정도 되는 지역, 엄청나게 큰 넓은 지역이죠. 그 지역들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가, 그분들이 세입자, 거기 살고 있는 주인은 아니고 세입자분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가지고, 이 한겨울에 추운데 텐트에서 주무시고, 갈 데가 없어서 뭐 동생 집에서 갔다가 뭐 찜질방에서 주무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거의 용산 참사를 떠올리는 수준의 엄청난 일이다. 마치 그 예전 우리 학교에서 배웠던 국어 교과서에 나왔던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과 같은 그런 문화. 나왔던 그런 내용들, 강제 철거와 용역 업체 그 횡포, 그런 것들이 대구에서 지금 여지없이 벌어지고 있다. 네, 그런 것들을 알게 되었고, 왜 이런 일들이 지금 대구에서 벌어지고 있으며, 대구시에서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원래 어디 사셨다고? 저 파란 대문집에 저 안에 저기서 잘 살았는데 각종에 그냥 강제 집행해갖고 사람 이렇게 완전히 거지 만들어 놨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석달 됐다니까. 9월 25일. 9월 25일 맞다 그래. 9월 25일부터. 그때부터 텐트 치고 이렇게 사신 거예요? 예. 여기서요 잠도 못 자요 막.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 지금 작년 6월 정도 보도가 됐더라고요. 네. 그 지금 대구에 재개발 들어가는 곳이 뭐 중구 동인동부터 시작해서 효목동, 남구 이촌동, 수성구 파동, 그리고 지산동부터 시작해서 꽤 많은 지역이죠. 시남동, 서구 평리동 뭐 엄청 많은 곳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재개발, 재건축, 재개발 단지가 200, 300개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세입자들이 갈 곳이 없어서 떠밀려서 이제 나올, 이제 집에 갈 데가 없는 이런 상황이 왜 벌어지고 있냐? 이게 건축사의 꼼수거든요. 어떻게 보면 원래는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의 차이는 뭐냐면, 도로나 상하수도 이런 것들이 좀 열악한 지역에 있는 지역구를 새로 구축해서 좀 이제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거. 그래서 공익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세입자나 이주 대책 마련, 그 임대주택 건설 같은 부담이 건축사 입장에서는 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해당 사업 부지 그내 지주가 자동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이 얻게 되면서 사업 부지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그래서 그 살고 있는 분들이 이제 용이하게 할수 있는데, 재건축 사업은 수익 사업의 성격이 강하다고 합니다. 주변 여건이 비교적 양호할 경우, 그냥 내가 봤을 때 약간 이제 그런 것들을 조합 설립 허인가를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임대주택 건립이랑 세입자 이주 대책이 매우 불필요하대요. 네. 그래서 조합원 범위는 임의적이어가지고 사업 부지 내 지주가 그
매도를 거부할 경우에 판매를 거부를 하면 청구 소송을 통해서 강제로 확보해야만 하는 부담이 따르는 거죠. 재건축 재개발보다 재건축 사업이 오히려 성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건축사 입장에서는 더 수익 사업 상대에 강하고 또 공익적인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건축사대로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거죠. 대신에 세입자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힘들어진 상황에다가 또한 특히 대구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뭐 용산 참사 이후에는 이런 일들을 다시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해서 관련 개정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으로 이제 동절기에서는 강제 철거가 불가능하거든요. 솔직히 겨울에는.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법이 도시개발법상에 도시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개발이 한정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는 불가능한 거죠. 특히 대명동, 삼동 같은 거 대구에 있는 이런 지역을 포함해서 도시 정비 사업이 실시되는 227곳은 무관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왜냐하면 이곳은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 도정법사 주택 재개발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동절기에 철거를 해도 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뭐 사진을 제가 뭐 다 보여드리겠지만 텐트에서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제 그런 관련된 이제 그 시민단체와 함께 이제 집회도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길바닥에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고 또 이를 이제 이런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서 그 인권위에다가 진정을 넣는 네 진정을 넣는 대구시장을 통해서 그 상대방 대구시장에게 진정을 넣는 네 그런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이분들을 조금 이게 도와드려야 되는데 시에서는 도대체 과연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느냐. 방금 말씀드렸던 법적인 아무런 이런 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없기 때문에 대구시에서는 그냥 손만 놓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 무책임으로 이제 일관하고 있고 기자나 언론사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나가면 자기들은 중재만 하는 상황이다 라고 발뺌 하는 거죠 거의. 네. 이게 앉으시라고요. 이게 앉으시라고요. 그럼 저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건축사들의 그렇게 허가는 다 해놓고 나서 이제 와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을 분명히 알 거라고 계획은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길바닥에 나앉아 있는 지금 지원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알고 그러는 건지 모르는 거 그러는 건지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예, 시민들 자체가 만약에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건축이 지어진다고 해도 그 건축이 대부분이 아파트 아니면 오피스텔이거든요. 주거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또 세입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이분들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구시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관심조차 없고 언론에서도 나와도 제대로 된 보도도 하나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관련된 저 재정법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같은 경우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또 민주당에서 그렇게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방해해가지고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지 않는 법안이지 않습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민주당에서 겨우 통과를 시켰습니다. 최저임금 상승과 관련해서 최저임금만 상승시키면 되냐? 최저임금 상승과 함께 상가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함께 가야 되는 세트로 구성되어야 되는 법안이거든요. 근데 일부러 그랬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한당이 끝까지 반대하고 있고 지금 대구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관심조차 없는 지방자치 행정 공직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이러고도 우리가 자한당을 찍어야 되나는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대구가 그렇게 경제가 힘든데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인가한 것도 저는 솔직히
상당히 화가 나고요. 네. 땅값만 계속 올리면 솔직히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더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더 가중화될 것입니다. 힘들게 살고 있는 세입자분들은 그 월세에 더 부담을 가중될 것이며 이분들이 살아갈 터전조차 잃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가는 자꾸 올라가만 가고 그들에 대한 지원과 복지 지원은 전혀 없고 건축사들의 건축인가에만 몰두하고 있는 대구시는 정신 차려야 되고 계속 이러면 국민들은 이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타 지역 분들께서도 대구가 지금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터전을 찾지 못하는 이분들을 지금 보호하고자 하는 보호센터가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그게 뉴타운에 대구 지역의 사랑의 보금자리라는 곳이 생겼는데 이것도 지금 대한민국 철거 피해 연대 창립 준비 위원회라는 걸 만들었고 그곳에서 비용을 모아서 지금 이분들이 살아갈 곳을 만들었지만 이곳도 지금 철거 지역에 속해 가지고 퇴거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주를 해야 되나 없어져야 되나 하는 지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후원이나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네 우리가 더 이상 더 함께 잘 살아야 되는 이 상황에서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아직도 용산 참사를 떠올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고 이런 일들을 많이 알려야 되기 때문에 저 또한 방송에서 이렇게 집에서나마 이렇게 방송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